안녕하세요. 요리를 한 지는 1975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요. 온 4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중화요리는 뭐 해도 끝이 없는 거죠. 가지수가 한 6만 가지 정도 하니까 1년 365일 매일매일 틀린 중요를 10가지씩 먹는다 치더라도 10년을 먹었는데 36,500가지, 20년을 먹어야지 그 6만 가지를 한다는 정도로 하나의 그 상징적인 요소도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해도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다는 그런 개념입니다. 아, 이거 식은 죽 먹기죠. 오리지널 굴소스 한 가지만으로도 다분하게 아주 많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. 오리지널 굴소스의 특징은 맛있다, 간편하다, 고급스럽다, 여러 가지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.